키즈킹의 물을 활약 이루죠. 첫 번째 주인공. 네. 아주 깜찍하기도 대한민국 걸그룹 댄스 지주 현아 씨에게 도전장을 내민 친구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살 베이비 현아 나와 주세요. 하신 거예요? 네. 와, 우리 저 이름이 뭐예요? 하은이. 하은이는 몇 살이에요? 네 살이에요. 현아 언니랑 이렇게 춤 해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뽀뽀. 좋아요. 현아 언니 뽀뽀. 아유. 너무 귀엽고 너무 너무 예쁘죠? 네. 예. 우리 하은이 이렇게 호동이 씨 진짜 이렇게 깨물어주고 싶어요. 앙앙앙 안 돼요. 안 돼요. 아저씨가 깨물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사람은 잡아먹으면 안 돼요. 자방. 사람은 잡아먹으면 안 돼요. 자방. 혜라 씨는 20살 어린 친구잖아요. 어머. 예, 우리 18살이거든요. 18살. 정확해 주세요.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친구랑 춤 대결이 펼쳐본 소감이 어때요? 아 여기서 깜짝 놀라서 저도 나온 거예요. 이렇게 딱 하면서 네. 분위기 전환을 딱 시키기 때문에. 오! 천하.
하나의 최연지. 바로 그 어떻게 하는 거 다시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팝, 우와. 버블, 버블, 팝, 팝. 체인지로 바뀐다. 귀여워서 못 참겠어요. 막 진짜 깨물어주고 싶어요.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는지 얘기해줘. 또 올렸어. 언니가 떼쳐줘. 저도 역시 떼쳤어요. 아빠. 아빠. 이제 됐어요? 한 번 더 떼지? 네. 한 번 더. 이제 됐어요. 윙크해보자. 윙크. 윙크 하나. 윙크 잘한다. 하나. 윙크 잘한다. 너무 귀엽다. 야, 큰일 났네요. 그리고 허야 씨. 예. 프로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아, 정말 재능이 정말 많은 것 같고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귀여운데. 네, 저한테 자기소개 해줄 수 있어요? 네. 시작.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춤추는 거 정말 좋아하는 4살 나하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니는 4살, 아저씨는 44살. 귀엽자. 아저씨 귀여워? 귀엽자. 아니. 야, 하은아. 하은이 아저씨 스타킹 텔레비전에 넣는 거 봤어요? 네, 네. 실제로 보니까 아저씨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얼굴은 소스 같고 다리는 코끼리 같아요. 얼굴은 소세지 같고 다리는 코끼리 같아요. 저런 소세지가 어디 있어요? 야, 소세지. 얼굴 만져봐요. 실제 어디 소세지 같은지. 어디 만져보고 싶어? 써다 있네. 써다 있네. 따라 있네. 야, 따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언니 어때요? 혜연아 언니 볼 만져보세요. 언니는 보들보들해. 보들해요, 보들해요. 우리 오빠는, 뿜 오빠는 만져보세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호동이 아저씨는요? 다시 한번 더 만져봐요. 따라 있네. 지금 이 자세는 뭔 자세예요? 지금 S라인 자세. 예쁜 자세. 아저씨도 이러고 있으면 돼요? 됐지. 여자예요? 여자예요? 좋은 거예요. 떼지 한 번 하자. 떼지. 한 번 더. 됐어. 괜찮아. 이제 괜찮대요. 그러면 하은이가 그 왜 저 현아 언니랑 같이 춤췄잖아요. 네. 현아 언니는 어때요? 예쁘고 깜찍해요? 그러면 현아 언니가 예쁘고 깜찍해요? 아니면 하은이가 예쁘고 깜찍해요? 현아 언니. 현아 언니가? 아저씨 이러고 있으면 돼요? 계속 가면 허리 아픈데요? 와 진짜? 와대박이 예능 거 진짜 하은아 진짜 예능인사 한번 드릴게요. 진짜 존경합니다. 진짜 아 너무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또 다른 거 춤 또 이때면 엉덩이 춤도 출 수 있어요? 네. 현아 언니보다 잘할 수 있어요? 네. 음악 주세요. 예. 갑니다. 와.
이렇게 그 하은이 형의 공연을 보니까 현아 씨가 여태까지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현아 씨가 이제 그런 자리를 당장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이요. 왜냐면 너무 이뻐. 요즘 대세가 귀염송이니까. 그렇죠. 예, 지금부터 이제 귀염송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럼 하은이부터 할까? 네. 하은이부터 하고 이제 따라 하는 거예요. 시. 보자 이제 언니 하는 거 보자. 자 현아, 난 귀엽다 생각하고. 현아 스타일. 시작. 귀아이겨. 귀아미. 더 귀엽게. 사람이 귀아미. 5 더하기 5도 귀아미. 6 더하기 6은. 귀아미. 귀아미. 자, 귀여운 거 승리! 저 1라도 네, 졌어. 네. 자, 귀여운 거. 아니, 하은이 형 볼 때 혜연 언니 해. 귀여웠어요? 네. 우와. 진짜 잘 찍은 거 우리 하은이 너 진짜 춤 잘 추는 거 본인이 알아요? 네. 하은아 아저씨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하은이가 제일 예쁘고 제일 귀여워요. 알아요? 네. 알고 있었어요. 우리 혜빈 씨, 우리 하은이 너무나 귀엽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네 살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현아 씨하고 네. 춤을 추는데 절대 양보하는 기색이 없어요. 끝까지 잘해보려고 마무리까지 해주는 모습 보면서 예. 야, 천재적이다. 아, 저런 딸 한번 갖고 싶다. 지금 눈동이를 낳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고 싶은 심정이 물컥 솟아올랐어요. 저도 낳고 싶습니다. 잘하면 뭐 검실도 또 다시 저 검실이 최고적으로 이제 달아졌다고 예. 하는데 진짜 스타킹 통해서 너뚱이 소식 한번 알려주세요. 그 괜찮다. 예, 예. 파이팅입니다. 예. 자, 주전 먼저 가도 되겠습니까? 아, 안 돼. 너무 서둘러 하시고. 너무 서둘러 하세요. 하시고 가세요. 예. 이야. 그리고 지금 춤도 춤이지만 우리 4살 친구인데 인터뷰하는데 전혀 어색함이나 불편함이 없어요. 맞아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막 골반 돌리는 것도 신기했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하은이는 춤을 어디서 배웠어요? 네. 배웠대. 춤을 어디서 배웠어요? 어디서 배워 춤을? 텔레비전 보고 따라했어요. 어?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는데 텔레비전 보고 다 따라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잘 쳐요? 네. 우와. 여기서? 하은아 누구야? 엄마. 엄마야? 응. 어머니 근데 진짜 TV에서 나오는 모습만 보고 본인이 좋아서 치는 거예요? 예, 제가 댄스 음악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댄스 음악을 주로 틀어놓고 있는데 그걸 네다섯 번 듣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하은이 느낌으로 하은이가 춤을 추더라고요. 네다섯 번만 딱 듣고? 네 살, 다섯 살 이럴 때는 진짜 체력이 그냥 에너지지 않습니까? 네. 보통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여섯, 일곱 곡을 달아서 연속으로 중간에 끊으면 화를 내거든요. 난리나요. 아직 뒤에 곡이 남아있는데 끊으면 화를 내고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춤을 춰요. 아니 옷이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로 춤을 춘다고요? 네 살인데? 네. 거의 콘서트인 거예요, 콘서트. 아니 그러면 인피니트 여러분들과 레인보우 여러분 나오셔가지고 즉석 춤을 보여주고 네. 그걸 보고 바로 출세해서 춤을 하은이 버전으로 춤을 따라한다면 예, 예.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형아 언니들 춤 보고 바로 따라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박수! 박수! 아이고 따라해보자. 이때부터 지켜보자. 됐습니다. 오, 박수. 야, 박수. 와. 바로 가서. 자, 너 바로 가주세요. 이거 춤이 좀 어려워. 네?
인피니트는 좀 남자 춤이라서 어려울 텐데. 자, 인피니트 우리 오빠들 춤 보고 또 따라해봐요. 정말 춤을 할까? 뭐하지? 어떤 걸로 할래? 자, 음악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여기 가운데서 이제 주인공 자리 올게요. 자, 음악 주세요. 같이.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쁘게 인사 감사합니다. 야, 아니 우리 하은이는 키도 작고 몸집도 작은데 왜 이렇게 춤을 잘 춰요? 재밌어서요. 춤이 재밌어요? 막 춤추는 게 막 이렇게 땀을 흘려도 힘 하나도 안 들어요? 네. 그래요. 밥 먹는 것보다 춤추는 게 더 좋아요? 네. 우와. 잘했으니까 볼 한번 만져도 돼 이제. 응. 호동 MC. 아이씨 볼 한번 만져도 돼. 살아있네. 살아있죠. 지금 우리 따라서 어떤 예. 좀 그 천재들이 보면 그 카피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걸 보고 그 묘사 능력이 뛰어나대요. 근데 하은이도 조금 그 천재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고 따라하는. 오늘 그 방송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방송이 잘 된 것 같아요? 아니면 방송이 못 된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요. 방송 잘 된 것 같아요? 애교 표정 한번 지어줄 수 있어요? 응. 하나, 둘, 셋. 오. 또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하나, 둘, 셋. 어허. 또 다른 거 하나, 윙크. 둘, 셋. 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포미리 언니들과 멋진 무대를 네.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첫 박수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요. 하이파이브.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자랐다오. 감사합니다. 오!